여보? 어? 구독 눌렀어? 아니 구독 왜 안 눌렀어? 어? 구독 눌렀어야지? 안녕하세요. 오늘 올린 그 킹크랩 영상에서 이런 댓글들이 계속 달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댓글들을 계속 삭제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저는 우선 킹크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제가 이렇게 용돈을 모아가지고 킹크랩을 사오는 이유는 진짜 딱 하나예요.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. 왜냐면 평소에 먹는 고기도 없고 되게 부실하게 많이 먹는 편이에요. 저도 뭐 라면만 먹고. 가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잘 드는 가위가 하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뭐 하다가 손도 다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킹크랩 먹을 때마다 얘기하는 게 가위 만지지 말고 그냥 나한테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저는 이렇게 남편이 챙겨주는 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뭐 그 먹는 부위만 다르고 저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먹어요. 안에 이제 몸통에 살도 있고 저 뭐야 내장이랑 볶음밥도 이렇게 볶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몸통에 살이 더 많이 있거든요. 근데 뭐 누가 더 많이 먹고 못 먹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. 왜냐면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. 어쨌든 이런 댓글을 보는데 아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정말 왜 이런 댓글을 다는 걸까. 정말 저건 오지랖이거든요. 어쨌든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뭐 먹는 고기도 많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보명님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것도 없고 같은 경우에는 고기도 못 먹고 하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닭고기랑 킹크랩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더 챙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킹크랩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이런 댓글이 계속 달렸어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. 여기까지입니다. 아 진짜 저런 댓글 이제 안 달렸으면 좋겠다.